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희입니다. 오늘은 9만 구독자를 찍은 기념으로 모든 유튜버들이 한 번쯤은 올리는 수익을 살짝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 친구들을 만나면은 친구들이 항상 물어봅니다. 야, 유튜브 구독자가 8만 9만 되는데 너 달에 얼마 버니? 라고 물어보죠. 이 친구들도 뭐 여기저기서 뭐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많이 버는 줄 알고 있는 거죠. 그럴 때마다 야, 이제 지금 시작하는 채널인데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기는 했는데 이 영상에서 최초로 수익을 공개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일단 수익 공개로 바로 넘어가시죠. 이번 8월 달은 뭐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지만은 100만원이 조금 넘어있네요. 7월은 138만원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낮긴 하죠? 야, 이거 원래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. 주변에서 학교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라고 했는데 저는 더 큰 뜻을 가지고 유튜브에 왔는데 그 이력서를 다시 한번 작성을 제 채널이 수익이 낮은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영상의 양과 그 목적인데요. 저는 평균 10분짜리 정보를 전달해주는 영상을 올릴 때 빠른 말투로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하죠. 그래서 이 정보들이 틀리면 안 되니까 배경자료도 많이 수집을 하고 틀린 내용을 전달하지 않게끔 최대한이 다듬어서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자료 준비 시간이 뭐 하루에서 이틀, 그리고 촬영과 편집도 직접 하기 때문에 또 하루에서 이틀 해서 평균 4일에 영상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채널의 특성상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 낮게 발생하는 큰 이유가 되겠죠. 그리고 제 채널은 교육 채널이니만큼 이 심심해서 보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정말 궁금할 때 검색해서 들어오는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내가 궁금하지 않다면은 굳이 영상을 시청할 동기가 낫겠죠. 유튜브는 애초에 시간이 날 때 재밌는 영상을 보러 오는 플랫폼이니까요.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IT 유튜버는 보통 유튜브 조회수나 광고 수익보다는 뭐 기기를 협찬 받아가지고 그 제품을 광고해주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받는 광고비가 대개는 조회수 수익을 뛰어넘습니다. 근데 제가 제품 홍보나 광고를 대부분 거절하는 이유도 소프트웨어 채널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더라도 에? 정통 소프트웨어로 가자 해서 그렇긴 한데 광고주분들 보고 계십니까? 이메일 주십시오. 사실 수익 공개를 미뤄왔던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 온라인 소프트웨어 시장이 발전을 하면서 코딩이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다른 채널들이 나오게 될 텐데 혹시나 제가 수익 공개를 해서 그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망설여질까봐였습니다. 지식과 정보는 퍼지면 퍼질수록 좋은 거니까요. 근데 이렇게 수익을 공개하는 이유는 수익 공개를 미뤄왔던 이유랑 똑같습니다. 앞으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 유튜브를 해도 생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다, 대기업을 굳이 안 가도 된다 라는 거를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자 수익을 공개를 했어요. 지금은 비록 낮지만 앞으로 열심히 채널을 운영해가지고 타 유튜버들과 비슷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그분들도 자신의 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졸업 후에는 무조건 취직이 아니라 IT 유튜버로 어떻게 한번 끌어올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수익 공개를 살짝 해봤는데 이 주변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기업에 취직하라는 조언을 제가 그때 들었으면은 아니요? 아닌데요? 보여드리겠습니다. 소프트웨어 유튜버도 잘 나갈 수 있다.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건이었습니다.